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이 왜그 토론에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그온 국민들이 사실은 사립 유치원 건으로 이 비리건으로 지난번 있었던 국감 동안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립 유치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슨 사적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더라도 나머지는 법을 처리해서 더 이상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저렇게 잘못 쓰여지는 건 막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토론회 어제 목적들을 보면은 마치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그 법안 처리를 그 물리적으로 미루려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좀. 한국당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예.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뻔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립유치원한테 정부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잘못 썼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토론회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이 왜그 토론에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그온 국민들이 사실은 사립 유치원 건으로 이 비리 건으로 지난번 있었던 국감 동안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립 유치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슨 사적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더라도 나머지는 법을 처리해서 더 이상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저렇게 잘못 쓰여지는 건 막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토론회 어제 목적들을 보면은 마치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그 법안 처리를 그 물리적으로 미루려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왜 저렇게 하는지 홍문종 의원이랑 본인이 뭐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학원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건 그 홍문종 의원 개별 의원의 토론회다라고 한정을 짓고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게 지금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뭐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고 뭐 노인 요양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단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감시 견제받을 수 있도록 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역공을 하고 있다는 느낌? 예. 뭐 총력 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이 이제 그당 의견으로 당 의견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저도 이런 얘기하면 고발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그 뭔가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의심이 든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뭐꼭 그런 직접적인 연결이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홍문종 의원이 우리 사립유치원을 옹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좀한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그래요. 해보면. 유치원 3법도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국당에서 명예훼손이다,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좀 어떻게 일단 사전적 의미의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의 역할, 전달하겠다, 대변하겠다. 그 표현을 로비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본인은 해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예. 보고요. 다만 어저께 그 한유총 토론회에서 예. 현역 의원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입법을 해야 될, 그러니까 3법을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정상화법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학부모들이, 원장들이 기분이 나쁘면 애들이 손해를 본다는 식의 발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면 그 사람들 아들, 딸에게
그 뭐 이렇게 불이익이 간다는 식의 얘기. 이것이 현역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가 그 관련된 영상을 네.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영상 보고 김 의원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유치원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지어진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엄청난 여러분들을 그 아주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 숨겨져 있는 의도는 이게 뭘까? 우리 안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안과 또 여타 다른 당에서 정의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함께 우리가 연합 승리하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확한 워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건 안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한표 의원님이 병합 심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아예 제출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있는 유치원 3법을 논의를 해서 그 법안을 처리를 하고 예. 또 문제가 있다면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법안은 없기 때문에 개정의 개정의 절차를 받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안을 내지도 않고 병합심사를 하자는 얘기는 유치원 3법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핸드백,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다, 네.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지금 그야말로 소나기가 내리니까 잠시 피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한유총이 자신들의 그 이 유치원 교육기관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립학교법 또는 유치원법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이 네. 부하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협박성 발언을 공개 토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홍문종 의원이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또한 분은 그 이제 한유총 관계되는 분은 아니지만 여튼 네. 우리 당 전직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그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 예. 예, 발언을 했는데 여튼 제가 뭐 예.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좀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공개 토론에서 한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정말 동떨어져 있다. 예, 뭐 유린되어 있다. 그들만의 예. 리그를 하고 있다라고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네.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로비 오늘 이제 해명을 했지만 네. 그때 그 표현은 좀 과했다. 왜냐하면 오늘 해명과 달리 어제는 뭔가 로비를 상당히 받고 그쪽을 아주 당 차원에서 보면 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오늘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했다니까 뭐 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법안을 뭐 만들고 있고 또 그걸 내놓고 국회에서 병합심사 하자고 주장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고 적어도 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존중받아야죠. 그리고 모든 사립 유치원을 도매금으로 다 매도하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엄정하게 옥석을 가리되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제 정부 지원금 형태로 받아서 네. 썼는데 그게 학부모들이 내놓은 거를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명품백을 사든 무슨 대수냐. 그건 정말 논리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학부모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소위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써야죠. 그런데 그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안고 있는 거. 이 문제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있어요. 예. 의원들이 전부 서명을 했죠. 여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한국당이 만든다고 하니 빨리 한국당도 안을 내서 병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옳겠다. 한국당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예.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뻔합니다. 사실 저도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일단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립유치원한테 정부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잘못 썼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회계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공인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한국당이 내놔야 되겠죠. 예. 다른 회계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든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급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지금 여당안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당이 빨리 안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 그 토론에 참석했던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 회계 시스템에 들어온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학교 급식, 아이들의 그 건강한 급식을 예. 또 안전한 급식을 주는 그 정도는 뭐 합의가 별 이견 없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상 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합심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연작전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하자. 아, 예.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상투적인 행동이고 무책임한 정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전체를 그대로 해서 무책임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매도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빨리 한국당이 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최대한 빨리 밟고 일단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 갖고 최대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면 지금 법안 제출을 늦출 이유가 없다. 예. 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징계가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봉사활동 100시간이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매우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또 윤창호 법을 발의를 한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뭐 병문안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쇼잉을 또 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치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무슨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시고 네. 또 당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그런 아주 약한 징계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게 국민 정서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진짜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저런 결정은 매우 동떨어진 그런 그 것이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 한석이 중요할 수도 있죠. 민주평화당 예.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엄정하게 다뤄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하게 처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마 민주평화당은 부담으로 작용할 소재다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도 저도 예, 예. 같은 생각인데 민주당은 소탐 대실이다 이런 민주평화당.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주평화당.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 의석을 생각해서 저렇게 손방망이 징계를 하고 났는데 결국 국민들은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 대한 국민 신뢰는 그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평화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출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민주평화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좀 정말 정정당당하게 대의를 생각해서 가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들게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내 식구 감싸는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전체가 또 신뢰를 잃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를 저지른 당사자인 이용재 의원이 정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인으로서 당을 생각한다면 그 뭐 당직 정도 내놓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당을 떠나든지 알아서, 그리고 예. 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 당장 의원직 사퇴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도 아주 떳떳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고 예. 당 차원에서 민주평화당도
아, 결국은 우리 식구 감사는 그런 소위 말해서 소탐 대실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국민 신뢰를 뭐 더 올리기가 힘들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이용주 의원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징계위 열렸잖아요. 민주평화당 당 징계위입니다. 아, 당원권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과한 징계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내렸는데 물론 봉사활동 배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이다. 다분히 의석수를 감안한 그런 거 아니냐. 여론은 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견됐던 결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징계 일반 회사에서 징계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는 우선 뭐 감봉 내지는 뭐 이런 거고요. 두 번 제일 또 센 거는 사표 수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거에는 그런 거 해당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의원 수도 부족한데 저 의원을 제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세비 받는 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 몇 년 몇 년 뭐 이런 건데요. 당원권 정지 3개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현역 의원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그 직무가 도당위원장 정지된다고 예. 하는데 그게 3개월 정지된다고 해서 뭐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예. 어제 그 민평당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중에 공천에 심각한 해가 될 거다. 이미 상처를 입었다. 뭐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국회에도 윤리가 있다고 하는데 별다른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국민들의 법감정과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당 차원 아니면 국회 차원의 처벌이 너무 좀 괴리가 있고 수단이 별로 없지 않나.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거 꼭 잊어먹지 말고요. 다음 총선에 내가 어떻게 투표하느냐밖에 없어요. 뭐, 이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냐면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죠. 그다음에 당내에서 징계를 받고 또 국회 윤리특위까지 이제 회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뭐 세 번에 걸쳐서 또 형벌을 받는 셈이고 또 형벌의 강도도 음주운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하는데 좀 심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국민 감정이 악화됐는지 본인이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뭐 휴가 나온 장병이 사망한 사고 시점에서 불과 며칠이 안 지나가지고 본인이 공동발의까지 살인죄를 하자고까지 해놓고 나서 했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위선을 보는 거 아니냐. TV 카메라 앞에서는 올바른 소리하고 또 뒤에 돌아가서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런 데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통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 평화당도 의석수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아,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